안녕하세요. 다남다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네, 저희 집이 아니고요. 제 키핑장에도 라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크고, 이렇게 묵은둥이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로비다육, 저희 앞에, 집 앞에 있는 로비다육이고, 인천 계양역 뒤쪽에 있는 로비다육이고, 온라인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 로비다육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가격 공개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제 라울, 이렇게 큰 아이. 와, 저 이렇게 큰 거, 아마도 보기 드문 것 같아요. 떡헌 이렇게 큰 아이들이 가격대 하면은 또 저희 다육맘 아니신 분들이 식물이 저렇게 가격이 비싸 그래서 이큰 거는 제가 조금 패스할게요. 그리고 이 아이, 저희도 이렇게 조금 큰거 있지만 이렇게 목대를 한번 보면 정말 많이 묵어 있고 색상을 보면 조금 거하고 다르죠. 요렇게 다른 아이들하고 색상이. 그래서 많이 묵은 거를 한눈에 알수 있는데, 이게 수량이 5개밖에 없는데, 이 수량 5개 한정으로 5만 원에 주신다고 하세요. 혹시 선물하시거나, 그러시면 또, 분갈이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긴 또 화분도 이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 라울 밭인데, 요거 오늘, 특가로 할인 행사하는, 5만 원에 행사하는 상품이고, 이 아이는 가격은 그냥 안 할게요. 쯤, 엄청 큼.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갔고, 이 아이는, 자, 에그리원인데요. 와, 이렇게 예쁜데 가격 2만 원이에요. 에그리원. 자, 이 아이는 멕시코 자이언트 저거 갖고 싶은데요. 15,000원. 네. 자, 퍼플 딜라이트. 묵은둥이에요, 오늘. 자, 요 13,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요 흑괴리인데 약간 금기도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보면. 흑괴리 가격으로는 25,000원. 자, 요거, 어머머머머, 이거 집시. 자, 집시 가격은 15,000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그 다육이 매장이에요. 로비다육이라고 하는 곳이고,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잘 알려진 곳인데, 어머,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요즘에 이거 뭐예요? 이운환사예요. 공기정화 식물. 많이들 알고 계시죠? 요번에 특별히 이제 봄철을 맞이해서 왔고, 요즘에 얼만큼 바쁘세요? 아무래도 봄철이니까 예. 많이들 사랑해 주셔서, 예. 예, 좀 바쁘네요. 온라인에서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저희 그 루비다육의 사장님 말씀이셨고, 요 아이는 또. 이 아이는 네. 사슴란이에요. 어머, 제가 좀 멀리. 네. 네, 특이하고 되게 멋있죠? 네. 제가 많이 좋아하는 아이. 아, 그런데 어디에 좋아서. 얘는 공기정화 식물이고요. 예. 많이들 예. 공중식물로 많이 알고 어, 계시죠? 네. 네, 화분에다 심어놔도 꽤 이쁜 아, 아이예요. 그러면 공중식물 제가 잠시만요. 천천히 갈게요. 자, 요렇게 매달린 아이가, 그럼 같은 아이는 아니었는 거 보여요. 쟤는 네. 박진 아니에요. 아, 예.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다른데. 이름이, 얘는 공중에 있는 아이는? 박진환. 그리고 잠시만 천천히 갈게요.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사슴란. 네, 사슴란 이렇게 소개해 주신 분은 루비다육의 대표님이시고 요즘에 또 여자분이시고 이 다육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하셔서 저희끼리 하는 얘기잖아요. 농장마다 특색이 있지만 루비다육은 예쁘고 가격도 저렴하고 묵은 아이들이 많은 농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한답니다. 또 저. 네, 제가 자리를 잠시 옮겼습니다. 제가 조금 초창기 영상에 골드 스테이트 금을 본 적이 있는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늘 꿈에 그리고, 아, 그거 언제쯤 나올까 그랬는데 바로 지금 있습니다. 골드 스테이트 금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루비 다육이라고 온라인에서 하셔도 좋고 제가 고정 댓글란에 전화번호를 띄워드릴게요. 주소 전화번호 그러면 오셔서 매장 방문도 가능하고 전화로 주문도 가능하고 그 온라인에서 루비다육 치면 다 아시죠? 그렇게도 구매 가능합니다. 자, 요 아이는 롱구아 폴리마 너무 예쁜 아이고 자 제가 요 아이도 어떤 아이하고 조금 비슷해요 그랬더니 조이스 플레스금
자, 이렇게 조금 독특한 아이들이 와서 제가 오늘 지나는 길에, 회사 가는 길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이 아이는 요즘에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성춘. 가격도 저렴해요. 5,000원. 송춘인데 5,000원. 자, 이 아이는 저도 원종 자라고사, 어머 이거 10,000원인데요 이렇게 묵히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묵었다 그러면 색상도 많이 났지만 목대를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냥 색깔만 낸 건지, 아니면 이 아이는 제가 목대 봤거든요. 엄청 굵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묵은 아이, 턱시판. 제가 오늘은 묵은 아이를 주로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이 아이, 자, 철화. 골드브릿지 철화, 마젠다 철화, 저 디스커버리가 있는데요. 디스커버리 철화. 와, 자, 꽃돛담배 금인데요. 사실 저 꽃돛담배가 화분에 그득 심겨 있거든요. 근데 금은 또 처음 보네요. 저 초보맘이어서요. 이렇게 처음 보는 것도 많아요. 꽃돛담배 금이에요. 요 아이는 너무 멋지죠. 라우이. 근데 가격이 10,000원이래요. 라우이. 어머, 요 아이 또 눈에 들어오는데 참아야 돼요. 예, 요 아이는 플라잉 클라우드 금. 어머, 너무 예뻐요. 플라잉 클라우드 금. 자, 예쁜 아이. 요 아이는 가격이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갈게요. 요 아이는 리디아. 저희 벤바디스 많이 키우시죠? 벤바디스 이렇게 묵은둥이. 자, 목대가 보면요, 제 엄지손가락보다 더 굵어요. 요렇게. 예. 그리고 미니벨 금. 아, 저는 미니벨이 너무 연약한 금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또 마음에 들어요. 미니벨 금인데 가격이 착해요. 6,000원. 미니벨 금인데 가격이 엄청 착해요. 6,000원.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루비 다육의 영상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는 인천 계양역 뒤편에 있는 루비 다육이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굉장히 핫한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집 앞이라서 또 왔어요. 저 목소리가 또 커져요. 레인스타. 레인스타인데 지금은 녹색녹색 하지만 이 아이가 엄청 빨개진답니다. 자, 토파즈. 가격이 좀 10,000원. 아, 이 정도 가격이면 좋은데요. 토파즈 10,000원. 자, 리틀잼. 요거 13,000원 제가 마음에 들어요. 리틀잼 13,000원. 자, 불새 금인데요. 어머,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저희 다양한 아이들이 농장에 오면 참 눈이 힐링이 되는 거죠. 영상만 보셔도 힐링할 수 있도록 오늘 준비해드렸고요. 자, 이 아이는 너무 예쁜데 농장에서 이름이 없어요. 맞아요. 이름이 없는 거는 과감하게 SP라고 불리워줍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영상 안소니. 어쩜 이렇게 멋지고 그럴까요? 그리고 사장님의 작품이죠. 여자 사장님의 대표적으로 백봉을 정말 오랜 시간 키웠다고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인천 계양역 뒤편에 있는 루비다육에 제가 영상을 담았고, 루비다육은 혹시 제가 오늘 가격 공개했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화면으로 주문하셔도 좋고, 혹은 인터넷 쇼핑몰에 가셔서 루비다육 치시면 구매 가능한 아이들도 있고 혹은 없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거는 바로바로 올리기가 어려우시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루비다육에서 영상을 담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